전략가 손자가 병법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손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 부대원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의 논리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도가 무너진 부대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장이 탄 차에는 앞뒤로 붉은 별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차를 만나보면은 그 차를 보면은 먼저 보내주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장수요. 그를 중심으로 사단이 하나가 되어야 손자가 말하는 도가 확립되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모택동이 혁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군을 만들었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혁명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계급을 없애버렸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30만 중공군을 지휘했던 팽덕회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의 직책이 다만 사령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전쟁터에서 중공군이 다 평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평등하다는 정치적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양은 갖추었지만 작전을 지휘하고 지휘받는 관계는 불편하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팽덕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개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955년 중공군은 계급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문화혁명이 중국 대륙을 휩쓸고 다닐 때 혁명을 위해서는 군의 계급제도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요즘 정치판의 어떤 목소리처럼 엄청 크게 올라가서 1965년 중국군은 다시 계급 없는 군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월전쟁에서 중국군이 사실은 호되게 당합니다. 등소평은 결국 군의 특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고 1988년 또다시 계급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국이 60년 넘게 겪었던 시행착오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직시해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서 현재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방어태세를 내려다보면서 중심 깊게 배치되어 있는 해병 1사단의 중요성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대가 비록 1개 사단에 불과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적 1개 군단 이상을 후방에 묶어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폭우 속에서 대민 지원을 나섰던 이 부대의 해병 한 명이 순직한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명의 병사가 이 병사를 잃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해병의 전략 임무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매일 군사적 위협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꼭 국방위원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현장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 먼저 북한 위협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북괴군 후방에 있는 부대가 과연 묶여 있는가, 이동한 것은 없는가 아마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해병 1사단 부대의 사기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떨어졌으며 지금 회복되었는가? 뭐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다면 또다시 재민 지원을 나서게 될 텐데 안전장비는 확보되었는가?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국회에 불러간 사단장과 대대장에게 물어보는 국회의원의 질문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안보와 안전을 걱정하며 현장의 정보를 얻어보려는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없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병 1사단에 만약에 도가 무너졌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실상을 알아보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분이 질문자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국민은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한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밤샘 조사를 마쳤다는 보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경찰이 전직 사단장을 조사하고 있는가 읽어보았더니 기사 내용에는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로 인해서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이 많은 국민, 특히 국방을 담당했던 안보 전문가들의 상식으로는 경찰이 작전부대의 사단장을 입건하여 마치 무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치사사건을 조사하는 것 같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 김일성이 불법 남침을 했을 때 맥아더 사령관이 트루먼으로부터 지상군 투입을 허락을 받자마자 바로 일개 대대전투단을 한국에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능한 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괴군의 전진을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영어로는 스탑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차를 앞세우고 남하는 증강된 사단을 도대체 대전차 무기 하나도 없이 일개 대대장에게 어떻게 스톱시키라는 것입니까? 이런 무리한 지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전에서는 이 부대가 혼자 오산 북방 중비령까지 올라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사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교전 결과로 60여 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하거나 실종하여 결국 적을 스톱시키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미국 경찰이 이 문제를 다루어 24사단장과 맥아더 사령관을 불러 무리한 작전 지시를 했다고 밤새 조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전평시 아마 구분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휴전 상태 하에서 지금 김정은이 핵을 등에 업고 연일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거의 준전시 상황입니다. 본래 군대란 평시에 실전과 같이 훈련을 해야 전시에 훈련한 대로 싸우기 때문에 전평시를 구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허다하게 남아있습니다. 왜 이런 체제를 잘 알면서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군의 도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의 도가 무너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학회가 제한된 시간에 이 문제를 다 분석하고 해답까지 찾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만은 분명히 알려 조속한 시일 내에 흐트러진 군의 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바른 국방 전문가라면은 15년 내지 20년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몇 년 앞을 내다봅니까? 국방부는 5년 중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5년은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방송에 자기 발언이 뭐가 나느냐?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죠.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왜 6월 15일을 정상회담 날짜로 정했습니까? 6.15로 6.25 지우기입니다. 6.15, 6.15로 평화를 만들었으니까 6.25 이제 남침 주범 없애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야합을 했습니다. 6.15로 6.25 지우기에 나선 거지요. 해마다 6.15가 되면 어떻습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6.15 공동선언 실천대회 반미자주통일대회를 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정상회담 이후에 용감하게도 6월 21일 전쟁력 정말 사라졌나 하는 시론을 신문에 썼습니다. 정말 그쪽으로부터는 아주 좀 위협을 받았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한미동맹 재건이 중요하다고 어느 호텔에 가서 3월 7일 날 팔레스 호텔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3월 17일 북한 노동신문에 남조선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광 한용섭이는 철추로서 대갈통을 부수려뜨려야 된다. 예, 났습니다. 한미동맹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이렇게 간첩 보내가지고 목숨을 위협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 우리 안보 전문가들은 15년, 20년 앞을 내다보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6.15 이후에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반미자주 통일 이런 북한의 선동에 동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천 개나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그렇게 북한은 앞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주적 없애기 운동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장군 진급을 정치화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장군단을 무너뜨렸죠. 예. 군이 국방부가 한 대한민국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이 정치권 눈치 보기를 일관했어요. 일관.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이야기하려면 한 적이 없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 2000년부터 추락을 시작했어요. 추락을 시작해가지고 좀 예. 군의 대한민국 국방에 이익을 주고 또 공헌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훈장 주기보다는 조그만한 실수라도 하면 이걸 전부 예, 잡아넣기 위해서 군사법 체계까지 이제 무력화 시켜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는 예,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예,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는 게 군대의 임무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비한 군대다. 이렇게만 맨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전쟁을 억제하는 것도 군대의 임무,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은 맨날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 군대가 강군이 돼가지고 예. 전쟁 억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억제의 임무까지도 못하도록 막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군 고유의 임무라는 것이 전쟁 위기 시에 국가를 지키는 거 그것만 예, 중점을 둘 게 아니라 병시에 강군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억제한다. 예. 그것까지도 같이 봐야 이게 예. 정말로 군대의 훈련을 실전에 맞게 하고 있는지 예.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물론 군사법 체계 마지막 남은 이 군사법 체계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 군사법 체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0년 이래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호의 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목적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진행된 형사 절차를 보면은 과연 지금의 군사법 제도가 국민과 장병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기도 전에 군에 대한 이해가 낮은 매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군은 내 가족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높은 사기와 엄격한 군기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받고 죽느니 차라리 명령을 거부하고 영창 가라 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병사들을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들은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해 겪을 불이익을 생각하며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부대 지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군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고 총구를 적이 아닌 아군에게 겨누는 일까지 생길지도 모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이 정비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군을 무력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법 체계가 국군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군의 자존심과 사명감을 지켜주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협회장님 비롯하여 발제로 참여해 주신 고속 변호사님, 정택한 사무총장님,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서영득 변호사님,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군사법 체계 개선에 대해 고민하며 목소리를 내어주신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 앞시모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국회 국방위 위원으로서 오늘 군사법 체계 개선에 대한 대해 논의된 고견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도록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 오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